정말 애매한 상황에 어필까지. 와, 어렵습니다. 자, 이제 손성빈 선수는 포크볼 낮은 거 정말 어떻게든 다 막아줘야 돼요. 자, 주자 3루에 부담이 있다는 걸 느끼면 박희민 선수는 빠른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타격을 해줄 필요도 있죠. 안타는 없습니다만 4-4-9 두교회로 출루 한 바 있는 박혜민. 중요한 초고 빠른 볼 일단 높게 원볼입니다. 자, 역시 빠른 공으로 초고가 들어갔습니다. 자, 투수도 낮은 포크볼은 부담을 느끼고 타자도 그런 걸 생각해서 빠른 쪽에 포커스를 맞는 힘 대 힘 대결이 나올 수도 있죠. 고정 가는 결과 원볼 원스트라이크. 역시 빠른 공으로 밀어붙입니다. 통산 김원중 상대 박혜민 선수는 27타수 11안타 4할대 타율 4할 7리를 기록하고 있는 타자. 누가 서로를 상대를 이겨내느냐. 그리고는 포크볼로 시작을 해서 글러브 속에서 변경을 하죠. 빠른 볼 스윙 돌지 않습니다. 빠른 공으로 밀어붙입니다. 자, 포크볼은 분명히 바운드 볼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빠른 볼을 믿고 힘 대 힘으로 밀어갑니다. 이번 시즌 9회 타율도 4할 1푼 1리. 김원중에 강했고 9회 강했던 박혜민. 반면 아웃카운트 1개면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김원중. 하나하나 사인 교환이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신중합니다. 자, 양팀 팬들 정말 문구 보세요. 팬분들이 이러시니까 선수들은 또 우측하겠습니까? 그렇죠. 죽어도 이고 싶겠죠, 이런 경기. 김원중 선수가 발을 한번 풀으니까 또 박혜민 선수도 타석을 한번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와요. 네 번을 고개를 흔들고 들어갑니다. 4곱째 빠졌습니다. 3앤온. 미소를 씩 지어보는 마무리 투수 김원중. 오른 됐지만 뭐 완벽한 코스의 투구가 됐죠.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미소를 보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마무리 투수 김원중이에요. 김민 선수가 출루가 되면은 더 위험해질 수가 있죠. 승부가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요. 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김원중 선수가 한번 발을 풀고 나면 박혜민 선수도 한 바퀴 돌아 들어오고. 1구에 경기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워낙에 신중한 양 선수입니다. 가자 박희민의 카운트 3-1. 몸쪽 공 타격 뒤로 갑니다. 자, 결국 선택한 공은 몸쪽에 빠른 공이에요. 자, 이제 투아웃 풀 카운트까지 왔습니다. 9회 말 동점 주자 3루 3-2 풀 카운트. 자, 지금 뭐 빠른 공 아니면 포크볼이잖아요. 바운드볼에 대한 부담을 떨쳐내고 포크볼을 구사할 것인지 끝까지 힘으로 몸쪽으로 갈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죠. 자, 꽉 찼습니다. 자, 사인 교환이 끝났죠. 공 한 개를 둔 양 팀의 중요한 승부. 김원중 대 박혜민 풀카운트 스윙 3점! 경기 끝! 역시
역시 김원준 선수가 끝까지 힘으로 밀어붙였고 또 오늘 정복훈 선수의 홈런, 박승우 선수의 홈런, 나승엽 선수의 결정적인 안방으로 이 어려운 경기를 롯데 자이언츠가 가져갑니다. 최종 스코어 9-8,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놓칠 것 없었던 주말 3연전 엘롤라시코 두 번째 날 경기의 끝, 롯데 자이언츠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뭐 승패를 떠나서 두 팀 정말 오늘 명승부 펼쳤습니다.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이대형 해설위원, 사이드 리포팅의 장민지 리포터, 전현 캐스터 조주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